사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상대편 이쪽 도로 왕복 5차로로 해서 이만큼 들어왔는데 뭐가 치고 나갔어요. 뭐가 치고 나갔을까요? 헤헤이, 트럭이 치고 나갔네. 여기서부터 이만큼 왔는데 트럭이 가면서 빵 치고 나갔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가는 쪽엔 적색 전멸입니다. 트럭은 황색 전멸입니다. 블박 쪽 적색 전멸이에요. 적색 전멸. 천천히. 차가 없네. 들어갑니다. 아, 이런. 아이고. 적색 전멸에 완벽하게 일시정지는 안 했어요. 적색 전멸 때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확인해야 되죠? 근데 속도는 줄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요. 예. 이번 사고, 트럭 쪽에서는 블박차가 적색 전멸에 왜 멈추지 않았느냐? 일시정지 안 했으니까 블박차는 신호위반이다. 그렇습니다. 일시정지 하라는데 일시정지 안 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처리돼요. 이건 신호위반 사고다. 신호위반 사고는 100대 빵이다. 블박차가 100번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블박차는 상대 측에 좌회전 차로까지 치면은 왕복 5차로 중에 4개 차로 정도 건너갔어요. 근데 저 차가 지나와서 빵! 지나면서 때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4%는 오히려 트럭이 더 잘못이다. 6%는 블박차 80%다. 이 사고 경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찰은 형식적인 판단으로 적색 전멸에 완벽하게 일정이 딱네 바퀴가 섰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블박차가 신호위반이야. 신호위반 쪽에 가해 차량이야.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적색 전멸 대 황색 전멸이면 적색 전멸을 7, 80%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교차로의 절반이 뭐예요? 절반 이상 지나갔잖아요. 한 4분의 3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뻔히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빵도 안 하고 달려온 트럭의 잘못이 오히려 더커 보입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브레이크 잡아서 멈출 수 있잖아요. 블박차 속도 빠르지 않으니까 그만큼 올 동안에 브레이크 꾹 잡으면 되잖아요.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면 충분히 멈출 텐데 왜 브레이크 못 잡았느냐. 눈을 뻔히 보고서도. 그리고 또 속도가 빨랐으면 그러니까 못 멈춘 거 아니냐. 황색 전멸. 황색 전멸이 아명선 앞에는 아닙니다. 황색 전멸도 조심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적색 전멸 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뻔히 보이잖아요. 저 정도면 현전 선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전멸이 일반적으로는 적색 전멸 쪽이 가해 차량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색 전멸이 속도가 빠르지 않고요. 이미 교차로에 4분의 3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앞을 못 봤거나 또는 내가 먼저 지나갈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거나 또는 속도가 빨라서 브레이크를 못 잡았거나 상대 측 황색 전멸. 그러나 황색 전멸도 신호도 없는 교차로예요. 황색 전멸이 신호등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들어온 차가 있으면, 선진입 차가 있으면 그 차를 먼저 보내줘야 돼요. 이번 사고, 황색 전멸 쪽의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 한 70에서 80까지도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블박차는 뭘 잘못했을까요? 처음에 들어갈 때요. 여기서 좌우를 살펴야 돼요. 여기서요.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 말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사고 날 때까지 여기에서 하나, 둘, 3초. 상대차 속도를 봐야 됩니다. 저 멀리서 내가 먼저 갈수 있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저 차가 달려오는 속도가 심상치 않으면 아, 저 차에서 위험하다. 그럼 내가 멈춰서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볼때 상대차는 내가 들어갈 때한 50m 거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황색 전멸 쪽100%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좁은 길이고 나는 많이 지나가야 돼요. 저쪽에서 오는 차가 빠르게 달려온다? 심상치 않다? 그럼 내가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빠르게 오는 차 먼저 보내줬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블박차에게도 한 20, 30%는 있어 보입니다.